예, 안녕하세요. 트럼펫 연주자 김우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BNS라는 브랜드의 3137 그리고 3137G라는 예, 트럼펫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악기를 직접 들고 시연을 할 건데요. 이런 악기들이 보통 어느 선 한계 그리고 그 가격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직접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BNS라는 브랜드는 트럼펫뿐만 아니라 이 금관악기 전체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100% 핸드메이드 생산을 하는 이 250여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이 명품 악기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3137 시리즈 실버 모델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3137 모델은 이 바하 37 시리즈 가장 유명한 이 트럼펫, 대중적인 트럼펫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하 37 시리즈의 37벨과 같은 타입의 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을 할 때 원피스 핸드메이드 벨이라고 해서 하나의 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준 프로급 모델이나 프로급이라도 대량 생산되는 조금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투피스 핸드메이드 벨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이 정도까지는 따로 제작을 하고 또 이 길게 나가는 기둥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기계로 대량적으로 이렇게 빨리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인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바하와 같은 바하 프로급과 똑같은 이 원피스 핸드메이드 벨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맨 뒤에 37, 바하 37과 같은 타입을 가진 이유가 제 생각에는 3137에 이 37이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색 또한 굉장히 좋고 정돈이 된 음색과 음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드 파이프가 골드 브라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가 이제 조금 더 울림이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골드브라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스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모넬 합금 피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뒷부분에는 시리얼 넘버까지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관이 굉장히 압력이나 어떤 이런 슬라이딩도 굉장히 매끄럽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떤 뭐 자개 버튼이나 이제 이런 이니셜 이런 모든 게 이제 프로급 트럼펫인데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된 모델인데 굉장히 매우 고가의 악기들처럼 예, 되게 잘 만들어진 악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색일 텐데요. 이 음색은 제가 시연을 이제 아까도 했고 지금 또 해볼 건데 이 굉장히 좀 정돈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단점이 그렇게 서로 있지 않은 보편적인 음색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앙상블 합주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주뿐만 아니라 개인 독주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어울리는 음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소리 울림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울림을 잡아주는 날리지 않는 음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버 모델 챌린저 3137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3137G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굉장히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관 마감에 대한 색상입니다. 어떻게 엄연히 보면 이게 레커 모델이에요. 이 완전 순금 골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골드 레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마우스피스가 이 모넷 마우스피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모넷은 이 순금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기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올 골드 모델처럼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이 BNS3137G의 이 골드 레커 모델은 우리 한국에만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산을 특별히 따로 한 모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인터넷이나 다 뒤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공식 수입처에만 이 악기가 있고요. 이 악기의 반응이 좋아서 실제로 이렇게 주문을 한 뒤에 저희가 특별 공동구매를 예전에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7, 8대 정도의 판매량이 단기간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촬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또 이 모델과 실버 모델을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3137G라는 모델의 G가 이 전체적인 외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벨의 소재가 골드 브라스벨이라는 의미의 G입니다. 바 37 같은 경우도 37G라고 있어요. 실버인데 이제 벨의 소재가 골드 브라스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악기를 쓰시게 된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만 세계 어디를 가지고 가도 이런 BNS 라인에 이런 모델이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원과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두 가지 모델이 다 좋지만 이제 팝이나 실용음악 쪽에서 대중음악 쪽을 연주하시기에는 이런 37G 모델이 조금 더 다크하고 조금 더 좋은 음색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찰지고 클래시컬한 그리고 앙상블, 합주, 오케스트라 이런 쪽에서 악기를 쓰시기에는 챌린저 3137 실버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장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쪽에 그 추구하는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음색에 대한 선정이라고 보시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챌린저 3137 시리즈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